공을 여기서 치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서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은 발보다 공이 높은 곳, 발끝 오르막 라이고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가 이제 많이 나죠. 사실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슬라이스가 많이 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서 이런 발끝 오르막 경우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린까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오르막 라이라고 하면 훅 라이라고 해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을 여기서 치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오른쪽을 많이 보고 쳤는데 그린 앞에 있는 벙커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공이. 그래서 공이 이렇게 훅이 나는 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발끝 오르막, 오르막 라이에서의 어드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자, 클럽을 좀 짧게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클럽을 길게 잡고 우리가 스윙을 하면 이렇게 뒤에 뒷땅을 많이 칩니다. 클럽을 짧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상체를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오르막이잖아요. 그럼 체중이 앞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뒤꿈치 쪽에 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윙하고 나서 이렇게 뒤로 무너지셔도 괜찮아요. 억지로 꼭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에이밍을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오른쪽 그린 옆에 보면 지금 벙커가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오른쪽을 많이 볼 거예요. 억지로 왼쪽으로 감아친다는 느낌이 아니고 저는 그대로 스윙을 할 건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내 몸이 공 쪽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 바로 앞에 어떤 아주 뾰족한 송곳이 하나 있는데 어드레스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이 송곳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따갑겠죠.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절대 공 쪽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자, 나는 상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스윙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스윙 크기가 많이 크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공만 탁 쳐서 이렇게 한번 그린 앞에까지 굴려본다는 생각으로 쳐볼게요. 그립을 짧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체를 세운다. 그러면 체중이 뒤로 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몸이 앞으로 가면 안 되니까 송곳이 내 바로 앞에 있고 저는 오른쪽 그린 끝을 보고 그린 앞에까지 굴린다는 생각으로 쳐보니까 지금 홀컵 쪽으로 잘 가서 그린에 온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라이에서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공식을 잘 외우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내리막 경사도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내리막이 되겠죠. 발끝보다 공이 낮은 내리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